안녕하세요. 커먼 컴퓨터의 김민현입니다. 저 아래 이메일에서 보이시듯이 저는 커먼 컴퓨터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레이어 1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AI 네트워크입니다. 오늘 제 발표는 NFT에 대한 것인데요. 주로 NFT가 금융 규제적인 측면이나 자산 측면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본 발표의 주제나 취지는 뭐냐면 사실 그런 유스케이스조차 NFT의 큰 개념적 정의의 굉장히 일부분일 뿐이다. 그리고 빌더의 입장 혹은 코더의 입장에서 보면 NFT의 정의가 굉장히 명료하고 그것이 앞으로 웹3에서 쓰이게 될 수 있는 이제 가능성들이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이런 취지의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FT 검색어 치면 당연히 굉장히 많은 검색량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요거는 또 굉장히 초창기에 있었던 거라 아마 지금은 또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그러냐고 계속 물어보시는 거죠. 왜 NFT가 뭐냐, 그거 뭐 JPG를 왜 올리면 비싸게 받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 그때도 있었고 1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게 그냥 사기 같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뭐 펌프 앤 덤프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는 사람들만 계속 사고 이게 뭐 실제 효용 가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뭐 다른 분들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도브의 CPO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것이 100년 만에 크리에이터들의 기회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고평가를 하고 있어요. 100년 만이라 하면 인터넷 역사보다도 길기 때문에요. 인터넷 역사상 최대의 기회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무리가 없는데요. 그리고 이게 뭐 단순히 섭 옵티멀하거나 프린지가 아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단순히 지나가는 현상이 아니다. 굉장히 장기적인 비전이다. 라고 그리고 굉장히 개선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당연히 많으신 분이니까 이런 분들이 이렇게 좋게 평가하는 걸 보면 또 뭔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헷갈리는 건데요. 역사와 펀더멘털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단지 해석의 이슈가 많이 있을 뿐인데요. 그래서 먼저 웹의 역사와 NFT의 역사 그리고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순서로 한번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은 아까 커먼 컴퓨터 창업 전에는 저는 개발자였고요. 주로 오픈소스 활동 많이 했었고 AI가 좀 인기가 많은 시절에는 텐서플로우 크래시 코스 이런 게 초창기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로 멘토나 강사로 오픈소스 활동을 많이 했었고 주로 사실은 완전히 순수한 오픈소스 활동이었다기보다는 약간 세일즈가 자사 제품 세일즈가 섞여있는 그런 활동이기는 했는데 뭐 구글 임팩트 챌린지라던가 이런 데도 테크 자문으로 사회에서의 기술과 웹의 역할 이런 거를 꾸준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문제는 뭐냐면은 2018년도쯤이 제 창업했던 시기인데 그때가 아마 알파고 나오고 버트라는 굉장히 큰 모델, 지금은 너무도 작아졌지만 이 나오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더 이상 내 랩탑과 내 컴퓨터로 실행시킬 수 없는 코드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구글에서는 또 저렇게 조그만 크롬북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또 실행을 시킨단 말이죠. 그거의 결정적인 차이는 결국 오픈소스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리소스 영역이 있다라고 해서 생각을 한 거고 근데 의외로 이 문제가 웹3로 오면 쉽게 풀릴 수 있다. 왜냐하면 쿠버네티스나 다커나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에 대한 테크놀로지는 이미 오픈소스로 많이 돼 있는데 리소스를 결합시키지 못하는 이슈가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대단한 기술적 인사이트가 필요하다기보다는 조직적 문제라던가 그러니까 뭐 메타포로 치면 배지 같은 정도의 구현 모두가 쓸 수 있는 배지 정도 그러니까 모두가 구글 엔지니어가 될 수 있는 어떤 퍼미션 시스템 정도만 있어도 이 협력 체계를 퍼미션 리스에서 퍼미션드로 넘어가는 그 길목 어딘가에 기술만 있으면 이 AI의 문제가 상당히
잘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만든 게 이제 AI 네트워크라는 블록체인이었고, 지금은 메인넷이 런칭돼서 커뮤니티를 구축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GPU를 많이 모아서 개발자들한테 주고 그것을 이렇게 쉐어드 파이프라인을 관리를 하면서, 최근에는 이걸 어떻게 밸류 캡처할 수 있느냐 했을 때 AI NFT화를 하자, AI 솔루션들을 NFT화를 하자 해서 그것을 팔리는 것까지 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히 저의 소개였고, 결국 저런 AI NFT 같은 개념을 설명을 하려면은 기존 자산이나 이런 사회적 이해나 마켓 언더스탠딩이라고 하죠. 이거보다 사실 좀 더 많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발표들을 할 때 굉장히 기초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 이 스텝이 하나라도 도중에 잘못 전달이 되면은 마치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앞에 뭔가 공식이 틀리면 뒤에 자꾸 딴 생각이나 다른 그 오답을 기하급수적으로 내게 되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되게 많이 보여지고 있어서요. 코드에서 보면은 굉장히 명료하거든요. ERC20, ERC721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위에가 토큰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아래가 이제 non-fungible 토큰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빨간색으로 딱 켜져 있는 저 부분만 다른 건데요. 트랜스퍼를 하는 건데 하나는 밸류를 트랜스퍼하고 하나는 토큰 아이디를 트랜스퍼합니다. 그래서 밸류를 트랜스퍼한다는 거는 어떤 객체를 내가 하나의 그룹으로 본다는 거죠. 그럼 의자가 10개 있는데 10개 중에 5개를 트랜스퍼할게. 그러면은 그건 의자 토큰인 거고, 의자가 10개가 다 같은 토큰으로 봤을 때는 ERC20으로 그런 5개나 수량 이걸 표현할 수 있는 거고, ERC721 같은 경우는 모든 10개 의자가 다 고유한 아이디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자 5개를 트랜스퍼하고 싶으면 의자 1번 트랜스퍼하고 의자 2번 트랜스퍼하고 이런 식으로 해라 라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개가 인식론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같은 의자잖아요. 같은 의자 10개를 그룹해서 퉁칠 것이냐, 하나하나 따로 트랜스퍼할 것이냐, 이 정도의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으로 보면 ERC20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 설명에서 방금 의자를 썼듯이 꼭 코인이라고 하면 약간 커런시나 이런 뉘앙스가 있어가지고 꼭 코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ERC721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고양이마다 각각 고유한 아이디를 부여하는, 그리고 ERC1155 같은 경우는 좀 더 이거 두 개 하이브리드 버전이 게임 아이템이나 이런 데 유용하기 때문에 경이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 역사로 봤을 때 왜 이런 게 지금에 와서야 생겼냐, 인터넷에서 아이디를 부여하는 시스템이고 인터넷에서 그 해당 아이디를 A에서 B 어드레스로 옮기는 굉장히 간단한 기능이 지금에 와서야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왜 못 들어가고 있었냐 보면은, 프로토콜 레이어 측면에서 HTML이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홈페이지,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는 그 말 그처럼 하이퍼 텍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텍스트인데 하이퍼 링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누르면 다른 텍스트로 이동하는, 그리고 그 프로토콜은 스테이트리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저장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서들의 연결망. 근데 그것만 잘 모아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웹 2.0 우리가 인포메이션 에러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구글 같은 기업에서 미션으로 내건 게 Organize Information이 되는 거죠. 세상 모든 정보를 연결하고 정리하자. 이 작업을 우리가 2.0 세대에서 한 거고요. 근데 아무도 그때까지 Information을 인터넷에 저장하자, 합의하자 이런 주제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하고 정리하는, 그리고 각자의 Information을 내가 액세스하는 데 초점을 뒀던 거죠. 근데 이제 2009년에 비트코인이 나오면서 굉장히 신기한 프로토콜이 생겼는데, 얘는 컴퓨터들이 모여서 숫자를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얼마 있었지? 너 얼마 있었지? 이거를. 그 전에는 우리은행 서버에서 따로 저장하고 뭐 게임 서버에서 따로 저장하고 이런 것들이 가운데 인터넷 프로토콜에서 저장을 해 주니까 스토리지가 생기고, 그게 또 그 스토리지가 있으니까 이제 컴퓨터 전공자들은 거기다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 1월쯤에 그걸로 이제 프로그램 만들어보자 해서 프로그램이 연결되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프로그램은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에서는 좀 너무 느린 거라 이게 레이어가 받쳐주면은 컨테이너 같은 이제 그룹 오브 프로그램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약간 프레임워크가 포함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컨테이너 단위에 굉장히 좀 헤비한 연산도 돌릴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 3.0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표현을 하곤 하는데 핵심 유스케이스가 뭐냐면 저기다 메타버스를 저렇게 쓴 이유가 뭐 이더리움이 너무 느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느린 거와 별개로 저기에 있는 코어 인포메이션이 블록체인에 결국 매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NFT가 그첫 번째 사례고 지금은 용량이 작으니까 아이디 정도만 매핑하는 거죠. 이 아이템이 누구 거다. 이 정도만 해도 이제 꽉 차는 건데 그걸 받쳐주는 다양한 프로토콜들, 뭐 레이어 2, 레이어 3까지 이제 얘기 나오고 있고 또 오프체인 연산 체계들, 저희 AI 네트워크 같은 건데 이제 GPU 굉장히 파워풀한 거 데이터 센터가 이제 붙으면은 그 가운데 코어 스테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메타버스의 상태 저장 시스템이 인터넷 레벨에서 구축이 될수 있고 그 말은 우리가 버추얼 월드로 다 각각 다르게 행동하고 있던 패턴들이 한 가지의 지점에서 이제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소프트웨어 성장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때까지는 프로그램을 개발자들이 이제 코딩을 해왔는데요. 이제 AI가 코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개수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뭐 약간 과장해서 설명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라고 타이핑을 하면 그게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는 수준이니까. 그리고 또 AI의 정의 자체가 코딩이 없이 데이터를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아웃풋으로 나오는 게 이제 AI의 정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인즉슨 프로그램의 개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프로그램을 연결시킬 수 있는 체계가 생겼는데 거기에 퍼블리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지금은 물론 뭐 이더리움 개발자, 뭐 스마트 컨트랙 개발자가 퍼블리시 하지만은 이제는 AI가 적용이 되게 되면은 데이터를 넣기만 하면 프로그램이 배포되는 그런 세상이 마치 블로그 쓰듯이 액세서빌리티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AI 모델이나 그런 아이템이나 뭐 캐릭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인터넷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생성되는 특이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펑저블이랑 펑저블 위드 클래시스랑 넌펑저블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아까 좀 복습을 하면 맨 왼쪽에 ERC 20이고 가운데 게 ERC 115고 맨 오른쪽에 ERC 71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되게 주목할 부분은 인터로퍼러블 하다는 거죠. 그래서 NFT랑 기존 아이템이랑 뭐가 다르냐 하면은 저는 이 속성을 하나 꼽거든요. 물론 두 가지인데 사실은 컴포저빌리티랑 인터로퍼러빌리티 두 가지인데 컴포저빌리티는 좀더 봐야 될것 같고 에셋이 지금 너무 띄엄띄엄 있어가지고 그게 쌓기가 좀 애매한데 인터로퍼러블 한 거는 그냥 데이터로만 뽑아봐도 한 자산이 다른 플랫폼을 옮겨 다니면서 활용되는 사례를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혁신적인 부분이고요. 내가 가진 아이디가 여기서도 되고 저기서도 된다라는 굉장히 간단한 규칙이지만 그것이 표준을 따르기 때문에 어떠한 플랫폼이라도 NFT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 흐름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거는 나발이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트위터 하시는 분 인플루언서께서 쓰신 말인데 파이낸셜 레귤레이션에 NFT를 편입시키는 거는 너무도 너무도 큰 카테고리컬 에러가 됩니다. 왜냐하면 NFT가 더큰 개념이거든요. NFT는 인식 차원의 수준의 개념이고 아이디 정도 되는 건데 아이디를 규제하겠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치 물건을 규제하겠다. 이런 거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인터넷 모든 물건을 규제 카테고리에 넣겠다. 오프라인에 있는 모든 의자와 뭐 이제 추우니까 패딩, 뭐 당근마켓에서 거래하는 뭐 컵, 다 규제하겠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라서 이제 엄청난 카테고리컬 에러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거대한 NFT 아이디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파이낸스적 특성이 있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지금은 그나마 해왔던 게 NFT 화되기 때문에 뭐 아트나 뭐 비디오나 뮤직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자산으로 한번 규제해 본 것들이에요. 그래서 NFT 화가 됐을 때 비스무리하구만 하고 이렇게 도입하는 시도라도 해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제가 또 좋아하는 크리스 딕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코드도 NFT화 된다 하면 얘는 아무것도 없어요. 시작하면 그냥 코드예요. 그래서 그 코드가 인터랙션 하면서 이제 막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디의 코드의 아이디를 부여한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는 AI NFT 같은 경우에는 AI라 하면 데이터와 반응하는 체계니까 그냥 하나의 어떤 DNA나 체계 혹은 뭐
존재하지 않았지만 존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데이터가 쌓이면 더 똑똑해지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를 얘기한다고 하면은 사실 너무도 포괄적인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anything digital이면 아이디를 부여하기만 하면 이제 NFT가 된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한 가지 오해는 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럼 아무데나 다 아이디를 붙일 거냐? 그렇진 않죠. 아이디라는 것도 되게 희소한 자원이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작은 수준의 데이터긴 하지만 그 자원을 부여할 만한 인식적인 가치,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모든 AI 컴포넌트의 아이디를 부여할 이유는 없고, 예를 들면 캐릭터나 고양이의 AI다 이런 식으로 이 고양이는 내가 좋아하는 누구누구야 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정도의 레벨이 되는 데에 NFT를 붙이는 게 보통은 이제 맞겠죠. 일단 밸류라는 건 인간이 좋아하는 거에 밸류가 붙는 거니까, 그런 수준에서 되다가 NFT라는 자산이 점점점 싸지면, NFT화를 하는 게 점점 싸지면은 이제 우리가 인간이 인지하지 못하는 그 아래 레벨에서도 NFT가 아이디가 이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NFT라는 거는 그럼 누가 그 내재 가치를 가지냐 막 이런 이슈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그 크리에이터와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커뮤니티에 대해서 이제 합의, 소셜 컨트랙에 의해서 백킹이 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새로운 개념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항상 쓰고 있는 개념들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좋은 뭐 백을 하나 샀다, 명품 백을 하나 샀다, 그러면 그거를 당근마켓에서 팔았을 때 그것을 지지하는 커뮤니티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리퀴디티가 형성되고, 그 리퀴디티가 적으면은 파는 속도가 느려지고, 그리고 그게 시간에 따라 플럭추에이션이 있으면은 내가 비싸게 사도 싸게 팔 수가 있고, 근데 또 그게 희소성이 생기면은 특정 다른 타임프레임에서는 그 백이 또 비싸질 수도가 있잖아요. NFT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NFT가 얼마야가 아니라 NFT를 지지하는 커뮤니티와 크리에이터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어가 이 밸류에이션의 가장 키 팩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실험, 굉장히 이제는 초창기 실험이 됐는데, 그냥 낙서를 NFT로 발행한 적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말한 흔히 말하는 멤버십 다오의 시작인, 멤버십 NFT의 시작이라고 보는 건데, 사람들 모아놓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좋은 사람들이었겠죠. 웹3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액티브한 사람들 모아놓고, 자 여기 들어오려면 NFT 필요한데 그 NFT 멤버십에 우리가 랜덤한 낙서를 부여할게라고 해서 막 나눠줬는데, 신기하게도 레인보우 낙서에 더 돈이 많이 지불하고, 뭐 까만 낙서, 노란 낙서 이런 애들이 모양이 다 다르니까 낙서들이 다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멤버십의 아이디를 부여했는데 왜 의미 없이 그냥 컨텐츠를 집어넣은 얘가 가격이 달라질까? 라는 부분이 NFT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본질적인 거죠. 내가 항상 NFT 커뮤니티 요즘 가보면 유틸리티 뭐예요? 뭐 이거 하면 뭐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게 물론 맞아요. 그 안에 게 있는 게 맞는데, 그거와 컨텐츠를 결합할 당시에 미세한 요소들에 의해서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NFT가 인지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사람들이 이거를 보는 숫자가 다르고, 그 사람들이 이거를 괜히 더 좋아할 수도 있고 괜히 싫어할 수도 있고,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게 NFT의 트레이딩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본다면은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마켓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NFT가 모네타이즈드 밈이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밈이라는 거는 약간 컨텐츠의 DNA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템플릿처럼 사람들이 계속 자체적인 해석을 부여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이제 상품화될 수까지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NFT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관리하는 거를 특히 뭐 DAO를 통해서 관리한다 뭐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 스콥은 아니니까 한 가지만 하면은 이제 리퀴디티 측면에서 봤을 때 데이 원부터 토큰이 발행이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뭐 스타트업을 빌드하고 크리에이터들이 모여서 기획을 하고 상품을 만들고 이런 절차들인데, 이제는 그 과정을 엔드 투 엔드로 데이 원부터 그거에 적합한 토큰을 발행해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 스테이지에 맞는 나의 핏에 맞는 토큰 사이즈 양을 발행을 해서
그것의 인센티브 얼라인을 계속 해나갈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을 사람들이 계속 착각을 하는 거죠. 왕창 발행해서 미래가치 다 땡겨서 팔면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의 리퀴디티를 적절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이 NFT와 ERC20인 거죠. 그래서 그 두 개를 적절히 조합을 하면은 사람들이 내 프로젝트를 보는 그 인식을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로 우리를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 이 정도의 우리 프로젝트를 기여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가 특정 마일스톤, 프리딕터블한 마일스톤이어야겠죠. 그 마일스톤을 달성하면 아 이제 좀 더 발행을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켜봐 줬으면 좋겠어. 이걸 컨트롤을 해서 굉장히 미세하게 내 펀딩 스케줄을 타임라인을 가져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막 1년 내에 한 번 펀딩 받고 뭐 2년에 뭐 이렇게 뭐 3년 4년 지나면 IPO 해야 되고 이런 스케줄은 너무 느리잖아요. 근데 그 사이를 메꿔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밸류들이 디파이에 락업이 돼 있고, 그리고 이게 NFT가 그래서 뭐가 좋아요라고 부르면은 정말 너무 많아요. 프로그래머블하고 베리파이어블하고 디비저블하고 듀러블하고 유니버설리 어드레서블하고 컴포저블하고 디지털리 시큐어드하고 이지 투 트랜스퍼해요. 이게 다 한꺼번에 공짜로 오는 거거든요. NFT를 발행했을 때. 그러니까 완전 다른 거죠. 아트가 오프라인에 있고 그 아트를 NFT화 시켰다는 거는 그냥 JPG가 올라갔네 이게 아니라 그 아트웍에 이 기능이 공짜로 잔뜩 붙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뭔지 모른다는 이게 그래서 이게 붙으면 뭐가 좋은 거야가 증명 중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또 콘텐츠적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이게 마켓에서 계속 이해도가 높아져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또 제가 좋아하는 사례가 이제 아베고치 같은 건데 언뜻 보면 그냥 캐릭터 아이템처럼 생겼지만은 이제 뭐 이게 패션이 막 붙어가지고 아이템을 막 장착할 수도 있고 뭐 랜덤성이 있어서 약간 뽑기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또 막 스테이킹이 돼서 콜레터럴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파이 상품처럼 보이기도 하고 희소성이 있어 레어리티 레벨도 있고 NFT의 컴포저빌리티랑 인터로퍼빌리티랑 심지어는 ERC20과의 연관관계까지 정의가 돼 있어서 이게 뭐냐라고 물으면은 정의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이거는 자산인가? 이거는 시큐리티인가? 이거는 뭐 그냥 컨텐츠인가 아이템인가 모든 게 다 이제 인터밍글 돼가지고 우리가 뭐 규제적으로 인식적으로 정의하지 못하는 영역을 타겟해서 토큰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퓨처를 말할 때는 저는 이제 이런 거 좀 그만 말하자라고 말하고 싶어요. 유튜브 비디오를 NFT 한다, 뭐 트위터를 NFT 한다, 뭐 포켓몬 카드를 NFT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미 알던 거를 NFT화 하는 게 이제 한 번 쓱 지나갔고 이제는 이 NFT의 본질적인 속성과 웹3의 로드맵에 맞는 NFT가 나오는 거를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좀 더 매크로적으로 보면 저게 이제 게임 인더스트리가 맨 아래에 있는 거고요. 그 위에가 이제 인터넷 인더스트리의 유저 숫자인데 딱 한 절반 정도 돼요. 게임 하는 사람과 인터넷 쓰는 사람이. 그리고 월드 파퓰레이션이 맨 위에 있는 건데 이거의 경계가 무너지는 거죠. 왜냐하면 서버 마이그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게임 내에 있던 버추얼 아이템들이 이제는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고 밖으로 나와서 인터넷 세상에서 정의를 하면 훨씬 더 많은 밸류들을 공짜 밸류들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튀어나오는 과정이라서 저게 튀어나오는 과정에서의 설계들 기존에 우리가 인터넷에서 사실 이 부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인터넷과 게임을 구별하는 이유는 인터넷은 퍼블릭 컴퓨터망이고 게임은 이제 폐쇄적 컴퓨팅망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폐쇄적 컴퓨팅망에 있는 자산들 정의가 퍼블릭 컴퓨터망으로 마이그레이션 되는 과정이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가를 주의 깊게 보면은 NFT로 할 것이 이제 속속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많이 남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로만 봤을 때 NFT는 정말 맨 아래 있잖아요. 인구수 곱하기 한 100 정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구가 아바타를 10개씩 뭐 가져야 되고 아바타가 또 10개씩 아이템을 가져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곱하다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NFT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그래서 진짜 이런 그래프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AI NFT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익스포넨셜 팩터가 있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필요한 걸 발행한다는 건데 AI라는 그런
데이터를 흡수하는 주체가 있고 그 데이터들이 NFT화가 돼 있다고 하면은 그게 들어왔을 때 AI들이 또 다른 아이템을 생성하거나 또 다른 에셋들을 생성하게 되죠. 그리고 그게 서로 예를 들면 그 게임을 하는데 한 반 정도가 봇이라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봇들이 자기가 아이템 막 교환하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다시 또 데이터가 또 늘어나니까 또 더 많은 NFT가 생성되고 이런 식으로 이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정말 NFT는 많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의 그 NFT에 대한 얘기고요. 아마 좀 더 현실적인 규제나 뭐 이런 것들은 팔로우업 또 발표에서 많이 다뤄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